여러분, 지금은 이제 다림에서 함께 공급하고 있는 4K 트래킹 카메라를 써서 자동 강의 녹화 시스템, 이번에 특허 전 세계에 내고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설명을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트래킹 카메라를 쓰면 지금 제 왼쪽에는 이 카메라 나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는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00에서는 이렇게 손이 강의해도 살살 움직여주는 거죠. 물론 지금 여러분에게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좀 액션을 과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선생님이 그 지금 제 카메라 쪽에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은 이 카메라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그 움직이면은 제가 그 스크린 앞에 가죠. 살짝 움직이고 또 이렇게 가면은 나갔잖아요. 없어졌다가 온다. 만약에 파워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한다. 이제 PPT 스크린을 보는 거죠. 이제 칠판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 스크린 앞으로 가잖아요. 지금 트래킹 카메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카메라가 요 정도에 서 있는 거죠. 앞에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서 PPT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럼 이제 다음 장 이렇게 넘기죠.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요 코너에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코너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트래킹 카메라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다시 이제 이쪽 파워포인트 쪽으로 가서 보면은. 뭐 다름이 LMS다. LMS가 다름이 만든 게 아니라 OpenEDX 쓴 거죠. 이렇게 쓰는 거를 간다. 요게 지금 이제 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그 여기 화면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있는데, 자 이제 트래킹 카메라 가면 카메라 빨리 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옵셋이 있죠. 약간 잡아놓잖아요. 또 이렇게 갔다. 움직여도 되죠. 움직여도 이제 거기에 이렇게 가는 트래킹. 아주 그런데 이렇게 자꾸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트래킹 카메라가 항상 사람을 중앙에 잘 넣지를 못하고 옆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약간 움직여도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시간이 조금 해서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제 다림에 그 어디셔널 AI 트래킹을 넣은 겁니다. 다시 이제 제가 그 트래킹 한번 온시켜 보겠어 어떻게 되나?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다림 트래킹 기능을 여기다 넣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지금 그 메뉴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트래킹을 온을 시켜주면 자 이렇게 될 때는 뭐냐? 지금 카메라 트래킹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쪽 화면에 나오면 사람 트래킹 가죠.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사람은 이 움직일 때 이미 그 가운데로 늘 갖다 놓는 거죠. 이 움직여도 지금 이제 아까랑 좀 과장해서 보자면 파워포인트 이렇게 설명한다. 파워포인트로 갔습니다. 파워포인트 스크린이 커지게 되면. 다 인공지능 하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따로 뭐 작동이 아니라. 여기서 뭐 이제 다음 장,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이런 브라우저 서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설명은 그 아이스튜디오가 줌을 가든, 또 메타버스를 가든, LMS를 가든, 유튜브 CMS를 가든 다 되는 거고, 이것은 이 주변에 있는 줌이나 아이스튜디오 미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줌 쓰기 곤란하다면 아이스 미트를 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 나올 때 선생님 여기다 놔야지 좀 조지하세요 여기다 놔야지 그러니까 이때 이 트래킹 카메라들이 잘 따라가 주면 좋은데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움직일 때 따라가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배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한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앞으로도 나왔다가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 넘어갈 때, 선생님이 거의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죠. 작은 공간에 정밀하게 놓으려면 일반적인 트래킹 카메라가 그게 잘안 되니까, 그거를 더 정밀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 트래킹 카메라 아예 안 써도 됩니다. 일반 고정 카메라에서 공간 앞에를 움직일 때도 된다. 그러니까 이 4K 트래킹을 쓰면 막 방을 다 다닐 때도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교실 앞에만 움직일 때는 그냥 고정 PTG로 해서 그냥 일반 카메라를 놔도 된다. 여러 USB 카메라로 그냥 해도 그 위치가 된다. 이때 이 알고리즘 어떻게 해서 거기다 놓는가 하는 것이 바로 다리 마이 스튜디오에서 이번에 또 다시 그 강의 수업 자동 녹화에 전 세계 특허 신청을 하고 있는 AI 트래킹과 카메라 안 써도 트래킹 되는 거, 또 이제 많이 다니는 경우 굳이 필요하면 트래킹 하나 써도 된다. 그래도 이 알고리즘을 넣어야 두 개의 듀얼 밴드위스, 즉 트래킹 빨리 되는 AI 우리 그 GPU에서 하는 거하고 또 이제 웬만한 그 컴퓨터에서 하는 PTG의 그 액추에이터를 움직이면 얼마나 이게 늦어집니까? 늦게 가는 거. 그래도 뭐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지금 AI 트래킹이죠. 그래서 트래킹 카메라를 크게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있으면 좋다. 그래서 다림에서는 4K로 좀 화질이 좋은 4K로 트래킹 카메라 옵션으로 아이스톨 사면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트래킹 카메라를 이용해서 강의에 왜 정밀 트래킹이 필요한가, 특히 다림에서 하는 그 하이브드 합성에서는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 선생님 로케이션의 여러 가지를 하나의 스마트 장치에서 보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